하수 처리장까지 공유하는 이웃사촌간인 문경 씨와 상주 씨가 최근 공설추모공원 설립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상주시 공설추모공원 예정 부지가 산 하나를 두고 문경시 신시가지와 맞닿아 있기 때문인데요. 문경 시의원들과 주민이 상주시청까지 가서 집회를 열고 부지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문경 시민 100여 명과 문경 시의원들이 상주시청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상주시 공설추모공원이 문경시 모전동 인근에 들어선다는 소식에 건립을 반대한다는 집회를 연 겁니다. 우리 초입에 들어오는 입구에 납골당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해가지고 우리 이미지라든가 주택 가격이라든가 다른 장소로 이동되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상주시장에게 설립 반대 성명서를 건네기 위해 추모공원 용역 보고회가 예정된 상주시청 회의실까지 찾아가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조금만 집에 갖다 놓으시라고요. 상주시는 오는 27년 준공을 목표로 함창읍 나한리 일대에 257억 원을 투입해 8만 제곱미터 규모의 공설 추모공원을 지을 예정입니다. 상주 추모공원 예정 부지에서 문경시청까지는 직선 거리로 불과 1.5km. 행정구역은 상주시에 속해 있지만 낮은 야산을 사이에 두고 문경 신시가지와 맞붙어 있습니다. 상주 쪽 나한리는 세 가구 정도가 있고 문경 쪽은 점촌 4, 5동에 2만여 명의 인구가 밀집해 있습니다. 상주시가 예정 부지를 정하고 용역에 들어간 게 지난 9월인데 문경에선 최근까지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점촌 5동이 문경시에서 인구가 제일 많고 그 아파트 단지라든지 주민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혐오시설을 한마디 상의도 없이 문경 입구에다가 이래 설치하는 것을. 저희도 이제 뭐 기본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가서 이제 만약에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은 이제 논의를 할 생각이었고요. 지금 아직 부지도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경 시민의 항의가 잇따르자 상주시는 부지 확정을 보류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문경시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